드디어 2차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영상으로. 네, 위장막을 쓴 부분들을 제가 올해 한 2월인가? 그때 한번 봤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 이제 포착을 해서 운행하셨던 분하고도 약간 짧은 인터뷰도 하긴 했었는데, 바로 이 차가 드디어 여러분, 네, 양산차로 선보였습니다. 자, 다 같이 이 차에 대한 특징을 살짝 알아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오닉5의 고성능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이오닉5에 N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현대차의 핵심 전동화 전략, 현대 모토웨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모델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고성능 순수 BEV의 M 브랜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 650마력, 네, 부스트 모드 기준이 되겠고요. 배터리는 84kWh의 용량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큰 용량이에요. EV9이 99.8kWh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과 비교를 하면 고출력을 할 때 많은 배터리의 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 하부에 깔고 있는 배터리 패키지의 사이즈가 밀도가 높은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성능을 지향한 현대차의 M 브랜드는 지난 2015년에 출범을 했고요. 이후에 2017년 M 브랜드 첫 모델인 i30N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내연기관에 이제 N 마크를 단 차량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반떼에서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에서는 아이오닉5N이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최초의 N 브랜드를 달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6 기반의 RN22E라든지 쿠페의 헤리티지를 더한 엠비전 C14에 전동화된 이런 차량들, 롤링랩이라고 하죠. 이런 차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제 아이오닉 지금 2차처럼 아이오닉5N처럼 양산차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용이었기 때문에 결이 다르죠. 네, 이번 아이오닉5N의 그 M 브랜드가 추구하는 3대 핵심 요소가 선내 구간의 코너링 안정성, 그리고 레이싱 트랙 주행 능력, 일상의 스포츠카 를 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 이것인데 이 세 가지의 셀링 포인트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i5N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게다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하죠. 이 BMS 분야에 대한 고도화, 그런 부분들 많이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날 이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이 같은 i5N에 대해서 현대차 기술력의 중심에 현대차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고성능 브랜드 N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베이스, 그러니까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의 기술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5N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더 이 차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성능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후륜 모터 합산이 478kW입니다. 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최고 출력이 이제 478kW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크게 높여 최대 가속 성능을 발휘하는 모드인 N그린 부스트, 네, NGB라고 추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N그린 부스트를 사용했을 때 i5N의 합산 최고 출력은 478kW를 일으키고 최대 토크는 770Nm입니다. 이 때문에 3.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제로 백이 이제 3.4초라는 건데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네, 이 3초대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N그린 부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부스트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네, 최고 출력 282kW, 최대 토크 390Nm의 후륜 모터와 최고 출력 166kW의 최대 토크 350Nm의 전륜 모터가 합산을 해서 448kW, 약 609마력의 최고 출력과 740Nm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아이오닉5N에는 이렇게 탑재한 고성능 후륜 모터는 두 개의 인버터를 장착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일상주행 시에는 하나의 인버터가, 고속주행 시에는 두 개의 인버터가 모두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가 이제 막 출시가 됐습니다. 네, 이 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차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 Shift라는 모터 제어를 통해서 내연기관 차량의 변속 느낌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을 마치 내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바로 일상의 스포츠카,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과 좀 괴리감 없는 브랜드에 대한
아이오닉5N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미정인데요. 아, 그리고 이제 ICCU에 대한 부분들 아마 분명히 개선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재원상에서 보게 되면 아이오닉5의 스탠다드 같은 경우가 EWD 기준이 125kW에 350N이거든요. 올휠 드라이브 기준에는 113kW에 605이고 반면에 아이오닉5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려입니다. NGB 모드 작동 시에 478kW가 일으키고요. 770Nm을 일으킵니다. 일반 모드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48이니까 약 30kW씩을 이제 부스팅하게 되면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기존 베이스의 일반 모델의 아이오닉하고는 현격히 다른 그런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ICCU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아마 개선이 된 ICCU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는지 또 제가 한번 질문을 해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용량의 아이오닉5N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다 담지는 못하겠고요.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84kW시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대용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 EV9과 비교를 했더라도 EV9이 99.8kW시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이 차가 고성능으로 속도를 내게 되면 그때 승관자로 쓸 수밖에 없는 배터리 용량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 배터리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밀도감이 높은 이런 배터리 패키징이 하부에 깔려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엠브랜드 전기차로 나왔네요. 아이오닉5에는 총 외장 색깔이 10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만큼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베리에이션을 했고요. 내장 색상으로는 엠블루 컬러 포인트가 적용된 블랙 원톤 색상이 운영이 됩니다. 이 아이오닉5N은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참가해서 아이오닉5N을 최초 공개를 합니다. 특히 현대차는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를 상징하는 메인 이벤트인 히클라인 코스 주행에 참가해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5N은 전장은 4715mm이고요. 전폭은 1940, 전고는 1585mm가 되겠고 축고는 3000mm가 되겠습니다. 기존 아이오닉5 스탠다드 롱레인지로 보게 되면 전장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폭도 늘어났습니다. 전고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축고는 동일합니다. 아이오닉5의 전고가 1605mm인데 1585mm로 차체의 높이가 약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N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N 그린 부스트를 하게 되면 478, 네, 770Nm을 일으키고요. 스탠다드 기존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EWD 기준 했을 때는 네, 125에 350 이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kW시인 반면에 아이오닉5는 58이었으니까 많이 오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고성능 모델, M모델로 나온 이 차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브랜드의 진화 어디까지 갈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N이 나오게 되면 기존 아이오닉에 대한 ICCU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kWh가 달라졌기 때문에 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좋은 시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5N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야, 현대자동차가 이 고성능의 차량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롤링랩이라고 하는 차량은요, 이 롤링랩의 RN22E라고 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GMP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이오닉6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보통 이 롤링랩 차량을 만들게 되면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러한 곡성로 주행 능력 레이스